아, 이분이 나오시는군. 드디어. 두둥. 4번 타자 나오시네. 아, 이분 드디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요,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준결승전에 진출한 분입니다. Y세대 김민지 씨입니다. 이야, 드디어 나오네 우리 민지. 민지 씨. 김민지, 김민지. 그냥 뭐 점수가 뭐고 나와서 무대를 부르면 힐링돼. 아, 옷도 너무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천상의 목소리 김민지입니다. 네. 너무 기대돼. 첫 Y세대. 자, 오늘은 또 어떤 곡을 선곡하셨을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양희은님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네. 제목만 넣었을 때 마음에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한데 춥고 슬프고 좀 그게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너무 비슷했어요.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그냥 듣자마자 왔어요. 그 심장에. 네.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려내게. 691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 행복이 막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꼈던 적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노래에 다 담아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노래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오늘 또 레전드를 한번 찍을 것 같은데. 잘했으면 좋겠다. 첫 소절에 만약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목소리가 가진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700점 나온 거 아니야? 700점 나오면 진짜! 아 진짜 그럼 진짜 대박. 김민 씨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바쁘게 가다가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잡아주고 온전히 김민지 씨의 노래로 불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습니다. 감동을 주는 천상의 목소리. 김민지 씨는 과연 몇 점의 점수를 받았을까요? 자, 김민지 씨의 심사위원 점수를 공개합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부른 Y세대 김민지 씨의 심사위원 점수입니다. 자, 과연 최고점을 넘기면서 1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현재 임소연 씨가 69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넘어서기 위해서는 691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녀의 점수는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최고점을 넘기면서 1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현재 임소연 씨가 69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넘어서기 위해서는 691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녀의 점수는 공개해 주세요. 아~ 점수. 아~ 아~ 김민지 씨의 심사위원 점수는 680점입니다. 16명 가운데 2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민지 씨 축하드립니다. 볼 때마다 감동이야. 저 친구는 볼 때마다 감동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680점 좋은 점수였는데 솔직히 좀 넘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5라운드를 제가 가게 된다면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약간 채찍과 같은 네, 그런 점수였던 것 같아요.